중앙전 사슴벌레대전 시조입니다. 시조의 출전 사슴벌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분포하는 사슴벌레로 큰 덩치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사슴벌레.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가유 사슴벌레 속의 사슴벌레로 거대한 크기와 몸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긴 턱을 가진 일라푸스 가유 사슴벌레. 황소를 연상시키는 굽은 턱과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부세팔레스 왕 넓적 사슴벌레. 우리나라의 넓적 사슴벌레와 매우 유사한 사슴벌레로 납작한 몸과 강력한 턱을 가진 일본의 넓적 사슴벌레, 필리퍼 넓적 사슴벌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서식하는 큰 턱 사슴벌레 속의 사슴벌레로 굵게 휘어진 턱과 주황색으로 칠한 듯한 등껍질이 매력적인 페리 큰 턱 사슴벌레. 이 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의 사슴벌레로 서식지인 대만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쉔클링 왕사슴벌레. 엄청난 덩치와 강력한 큰 턱을 가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거대 사슴벌레 알키레스 왕넓적 사슴벌레. 알키레스 못지않은 엄청난 덩치와 큰 턱을 가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야수오카이 왕넓적 사슴벌레. 이렇게 8마리가 시조 토너먼트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 8강전 첫번째 경기, 왕사슴벌레 대 엘라푸스 가위사슴벌레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토 출신. 자, 이거는 마츠키산 どう見ますか? 오쿠아가타가 본래 おとなしい性質ですから これは不利かもしれませんね. 그렇죠? 자, 오쿠아가타가 일기니 この 細赤の顎の中に入ってですね、捉えようかというところですが、さあ、しかしこの顎の長さのこの両者の差っていうのはすごいですね。これ2倍以上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この見てるとね。かなりの差がありますが、おっとっとっと、大クワガタ押しています、押しています。さあ、細赤の方は押されている。大クワガタ一気にこれで、さあ押し出しそうという勢いであります。 これは勝負ほとんどついているようにも見えますね。大クワガタ勢いで完全に押しております。さあ、これは勝負あったと見ていいでしょう。大クワガタ。北川大クワガタの優勢勝ち。 97m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와 몸길이의 절반 정도의 긴 턱으로 리치에서 2점이 있었던 엘라푸스였지만 덩치에서 2점이 있는 왕사슴벌레에게 힘으로 밀렸습니다. 엘라푸스가 긴 턱으로 공격했지만 왕사슴벌레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고, 긴 턱으로 왕사슴벌레를 살짝 들어올린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죠. 이후에는 힘에서 엘라푸스를 압도한 왕사슴벌레가 우직하게 밀어붙이면서 엘라푸스가 도망갔고, 결국 왕사슴벌레가 엘라푸스를 들어올리며 승리합니다. 두 번째 경기, 뷰세팔러스 왕넓적 사슴벌레 대 필리퍼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大王平田クワガタ、それに対しまして左側、日本鹿児島の徳之島出身クワガタ界の西郷どんというね、異名の徳之島平田クワガタであります。さあ、両者組み合いました。さあ、これは体格的にはかなりこの大王というだけあってね、この大王平田クワガタ大きいですね、松木さん。そうですね、これは大王でしょうね。大王が挟み込もうとしたが一旦バレた。あっ、あった。 두 마리가 초반 탐색전이 꽤 길었죠. 먼저 탐색을 끝낸 필리퍼가 싸울 생각이 없었는지 한 발짝 다가갔는데, 뷰세팔로스는 필리퍼가 선제 공격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다가온 필리퍼를 그대로 쳐내며 턱으로 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필리퍼는 정말 싸울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뷰세팔러스의 공격에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필리퍼가 상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경기, 페리 큰턱 사슴벌레 대 쉔클링 왕사슴벌레입니다. 그나리 これも 마레이시아では? そうですね. これも気性の荒い種類ですね. 気性の荒い種類? 荒い種類です. お、なるほどね. はい。 なんか
天然記念物だという噂も若干私の耳に入っておりますが、あ、オオクワガタのシェンクリングの方ですね。シェンクリングの方、はい、あ、失礼しました。左側のこの台湾のシェンクリングが、はい、天然記念物と。これ天然記念物ですね。天然記念物が我々のこのねトーナメントに参加し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ね、はい、これ松木さんの予想では、これは圧倒的にやっぱセアカアフタマタですね。そうですか、はい、右側のセアカアフタマタ、ああ負けじと、おっと、あ、一気に、あ、もう馬力で押し出したという感じです。セアカアフタマタの勝利。セアカアフタマタ押し出しで一本勝ち。역시큰턱사산벌레다운경기라기였습니다쉔클링도 89mm로 꽤대형급의사산벌레였는데페리가압도적인힘으로첫경기의왕사산벌레처럼쉔클링을힘으로밀어버렸고떨어뜨리는데에도성공합니다8강전마지막경기알키레스왕납적사산벌레대야수오카이왕납적사산벌레입니다カードインドネシアスマトラ島出身アルキデス大平田クワガタ端子が右側、そして世界最強の呼び声が高いおなじみスマトラ大平田の対戦、スマトラ大平田左側であります。さあスマトラ大平田、がっちりと挟んでおりますね。さあこれは松木さんはどう見ますか。はい、これは優勝候補のスマトラ平田、うん、強いですね。やっぱりあーもうこうしてちょっとね、離れてみますとかなりやはり体格の差もありますね。アルキデス大平田クワガタ端子、これ短い歯と書いて端子というんですが、本当に短いですね、これは歯がね。おお、しかし頑張って、あ、おや、スマトラ大平田逃げましたか。スマトラ大平田の戦意喪失により、アルキデス大平田の判定勝ち。굉장한힘의アルキデス입니다。알키레스가턱힘이강하다곤하지만이번에출전한알키레스는 80mm 로그다지큰개체가출전하지않았고반면에야수오카이는무려 95mm 의초대형개체인데다가이번에출전한야수오카이는여러가지산지의야수오카이중에서굵은턱으로유명한북쪽의아체산야수오카이일명북타로팔러한과함께넓적하산벌레계의쌍벽을이루는하산벌레가출전했습니다。이렇게상대가상대인데다가15mm 의크기차이때문에알키레스가밀리지않을까싶었는데역시알키레스다운힘으로야수오카이에게전혀밀리지않았습니다。심지어야수오카이가턱으로알키레스를집은상태에서의힘대결로야수오카이에게유리한자세였는데정말굉장한힘입니다。오히려야수오카이이상의힘을보여줬죠。알키레스가야수오카이를들어올려버리면서야수오카이가도망가며알키레스가승리합니다。이렇게8강전이마무리되었고엘라프스를이긴왕사산벌레필리퍼에게마음의상처를준뷰세팔루스쉔클링을이긴페리그리고야수오카이를이긴알키레스이네마리가4강전을치르게됩니다。그럼4강전첫번째경기왕사산벌레대뷰세팔루스왕납적사산벌레입니다。左側この大きなクワガタ、大王平田クワガタ、恐怖のエンマ大王、そして、おっと、国産大クワガタとの戦いでありますが、国産大クワガタどうしたことでしょうか。大王がぐーっと押して、あ、最後は押し切りました。大王平田の押し出しで一本勝ち。ブセパルスの힘이굉장했지만왕사산벌레의힘도만만치않았습니다。뷰세팔루스가위에서왕사산벌레를짚으면서왕사산벌레에게불리한상황이었음에도불구하고왕사산벌레가힘으로버텨냈고상황을벗어났죠。하지만뷰세팔루스가너무강했습니다。공격에실패하면서도망칠만도한데전혀당황하지않고재차공격했고왕사산벌레를도망치게만드는데에도성공합니다。왕사산벌레가좋은모습을보여줬지만아쉽게도여기까지였습니다。그럼4강전두번째경기페리큰턱사산벌레대알키레스왕납적사산벌레입니다。第2回戦第2試合、向かって、右手セアカフタマタクワガタ、一方左手がアルキレス大平田クワガタ端子であります。アルキレスが下に潜り込んだ。セアカフタマタ、あ、これは不利だ。こう投げ飛ばしてしまうのかというところですが、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これ松木さんどうでしょう。お、松木さんに聞く間もなく一気に肩がついてしまいました。跳ね上げでアルキレス大平田の一本勝ち。アルキレス는돌인가요。지난경기쉔클링을상대로압도적인힘을보여준페리큰턱사산벌레인데
페리가 알키데스를 집으려고 하자 마치 무거운 돌을 집어올리는 것처럼 오히려 페리가 들어올려졌습니다. 알키데스가 몸으로 페리의 공격을 버텨냈고 말도 안 되는 힘으로 페리를 약간 들어올리는 대로 성공했습니다. 페리가 알키데스의 힘을 버티는데 모든 힘을 소진하면서 알키데스의 공격 한 번에 날아가고 맙니다. 그럼 시조의 결승전 뷔세팔루스 왕 납적 카사몰레 대 알키데스 왕 납적 카사몰레입니다. 大王平田さん、そして、左手が歩きです。大平田君は男子の戦い。さあ、この男子の技さすがに短い派、短い顎ということで、この大王平田に比べて、形状的に不利な気もします。松木さん、どうですか、これ。そうですね、歩きですの方が横幅がありますからね、挟みにくそうですね。さあ、このまま、この松木さんの予想通り、大王平田が勝者となるんでありましょうか。しかし、これ実力は伯仲している両者です。大王平田が一気に挟んで、アルキデスの戦意喪失により大王平田の判定勝ち。 지난 경기들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두 사선발레다운 굉장한 힘대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뷔세팔루스의 힘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페리 큰턱 사선발레가 전혀 들어올리지 못했고 심지어 페리가 들어올리지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알키데스인데 뷔세팔루스가 그 알키데스를 들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들어올려진 적이 없던 알키데스가 뷔세팔루스에게 들어올려지자 당황한 알키데스가 가망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했는지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시조의 우승은 뷔세팔루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뷔세팔루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사전벌레지만 알키데스가 워낙 힘으로 유명한 사전벌레라 알키데스에게 가려졌었는데 이번에 알키데스를 이기면서 자신의 힘을 입증한 뷔세팔루스입니다. 그럼 다음 경기 길고 톱니같은 턱을 가진 톱사전벌레 속의 대명사 기라파 톱사전벌레가 출전하는 디조 경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